전라북도 익산의 한 아파트. 조용한 복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분유를 주자마자 울음을 뚝 그치는 아기. 바로 하연입니다. 엄마. 엄마. 힘들어. 그런데 젖병을 잡은 하연이의 손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혼자서 우유병. 지금 안 돼요. 손 안 돼요. 네, 잡어 안 돼요. 첫 아이라 매사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딸. 엄마, 엄마. 4개월이 되니 엄마. 옹알이도 제법 자랍니다. 아, 똑같아. 한창 엄마와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교감을 나눌 시기. 엄마는 아직도 하연이의 모습을 보면 낯설고 안타까운데요. 바로 태어날 때부터 전부 붙어있는 손가락과 발가락 때문입니다. 엄마, 어떡해요. 베이비 커, 조금 커. 손 지금 힘들어요. 자, 먹어요. 어떡해요, 지금. 네. 남, 엄마 마음, 네, 힘들어, 아파요. 잠시 후 집에 들어온 아빠. 양손에는 하연이 물건이 한가득입니다. 두 개 사. 만 원 세일 공짜. 집에 돌아온 아빠의 발걸음은 자석처럼 하연이에게로 향합니다. 내 다리가 앞으로 앞으로. 하연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한 아빠와 엄마. 아빠. 보기만 해도 아까운 딸에게 놓인 현실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마흔이 넘어 운명처럼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늦은 나이에 얻은 첫 아이. 아빠는 하연이에게 합지증을 비롯해 다섯 가지가 넘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다... 어떻게 그런 아이가 생길 수 있나. 부모는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정상적인 아이를 태어나고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쭉 맞고 아니라 믿음을 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기를 딱 이제 나니까 그때부터 좀 이제 내가 힘들겠구나. 가진 것도 이제 힘들겠구나. 처음 태어났을 때 축복보다는 제가 우리 가족들 이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태어난 지 4개월이 다 되도록 정확한 검사조차 받지 못한 하연이. 어떻게 이런 희귀한 질환이 생긴 건지 자세한 상태를 진단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발부터 볼까요? 다섯 개 합지증이고 양말이고 손도 좀 볼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손발의 합지, 손이 붙은 걸 말하거든요. 네. 이게 단순하게 피부만 붙은 건지 네. 아니면 뼈끼리도 또 달라붙는 네. 그런 병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네. 검사실로 향하는 아빠와 엄마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아빠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처음 하연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물갈퀴처럼 붙어버린 손과 발을 봤을 때를 잊을 수 없는 아빠. 외형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손과 발을 비롯해 그 외에 전체적인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하루빨리 낫기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검사지만 영문도 모른 채 기계 위에 몸을 눕힌 하연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야, 누가 있을까? 누가? 누가? 왜 누가?
사실 하연이만큼이나 아빠 역시 모든 상황들이 걱정되고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야. 여기가 이제 겁나 이제 이런데 장비 있고 낯선 곳을 들어오니까 이제 겁은 다 저도 지금 이런데 겁이 나는데요 지금. 하연이도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모든 검사를 마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아빠와 엄마. 이 사이에 관절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위에. 근데 뼈와 뼈가 붙었잖아요. 관절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뼈들이 서로 유합되는 것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합치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붙어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문제는 손과 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구 사진인데요. 정상적으로 이 봉합선이 두 개골 사이에는 보여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봉합선이 유합돼 있는 이쪽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들이 계속 보여줘야 하는데 이 조기 골 유합이 두 개골이 유합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변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합치증이라는 것만도 막막한데 뇌와 깊이 연관된 머리뼈에도 문제가 있다는 진단에 엄마 아빠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6개월 경부터 이 두개골 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화에 대한 수술도 따라가야 되고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이게 한두 차례의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두개골을 확장시켜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따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뇌의 성장, 부피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뇌가 압박을 받게 되고 뇌의 인지 기능, 지적 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수술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시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위적인 지적 장애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진료를 마친 아빠가 아직 한국어가 서툰 아내에게 하연이의 상태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수술 의사 선생님 말 수술 많이 응? 손으로 괜찮아요? 손 다리 머리 눈 귀 안 좋아. 내가 안 좋아하면 수술 여기 안 돼. 서울 빅사이즈 병원 가 수술. 아빠 엄마가 더 강해져야 하연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아직도 병원은 두렵고 낯선 공간입니다. 내비 몰라요. 처음에 겁 많이 났어요. 여기가 여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병이나 그래도 애기한테는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잖아 이게. 안 좋은 소식이고 여기를 이제 치료를 하려면 이제 큰데 병원 가고 그동안 애기가 좀 잘 버텨졌으면은 그런 바람이에요. 그것이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지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하연이를 보면 엄마 아빠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빠와 엄마는 하연이를 씻길 준비에 한창입니다. 많은 아픔을 안고도 아빠, 엄마 곁으로 와준 고마운 딸. 좋다는 건 다 해주고 싶지만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 하연. 첫 아이다 보니 모든 게 어렵고 조심스러운데요. 이렇게 하연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기만 합니다. 조심. 아빠. 응? 앞으로. 왼쪽. 자, 천지. 하연, 알아요? 샤워. 조심. 이번엔 엄마 차례. 베이비 뜨거워, 안 돼? 더워, 안 돼? 그런데 아빠는 마음이 놓이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하연이가 다 씻을 때까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아빠.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 아빠와 엄마의 손길이 더 분주해집니다. 태국 많이 많이 해 좋아. 많이 써. 처음 샤워했어 많이 파우더 많이.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다리. 아직 한국어가 서툰 하연이 엄마. 하지만 항상 곁에서 세심하게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자상한 남편이 있어 큰 힘이 됩니다. 평소에 많이 도와주세요? 기자기 천지. 천지. 왜 말 없어? 저녁 베이비 자요. 오빠. 혼자. 똑같아. 잠 자요 힘들어요. 몰라요. 질랑 알아요. 천지. 네, 또 천지. 그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아빠. 바로 먼지 청소 테이프. 하연이 근처에 작은 먼지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사랑을 주는데 아기가 그것을 지금은 아는데 좀 더 커버리면은 이제 부모 괜히 안 좋은 부모라고 생각할까 봐 지금 그것이 제일로 가슴이 아프고 아기가 빨리 더 자라기 전에 빨리 병원 치료를 해서 빨리 나았으면 애기가 너무 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애기도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힘들 것 같으니까요. 빨리 이제 병원 치료 빨리 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하연이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꼼꼼히 챙겨놓는데요. 이제 다 이게 애기 어떻게 뭐 일기장이나 똑같은 건데 이것도 신생아 중환자에서 써줄 때 입원할 때 어떻게 쓰라는 거. 뭐 우유 먹이 의사 선생님이 말로는 한 6명, 7명 정도 같이 얘기 태어났을 때 같이 계셨다고 왜냐면 응급 사태가 발생할까 봐 얘기가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 들어가는데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출생신고서 얘기해요 처음으로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데 그 동사무소 가서 지금 애기 출생신고를 하고 부담까지 찍어서 하연이의 질병 때문에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하연이 덕분에 평생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ความที่แบบจากที่แบบเราท้อเราย้อนกลับไปครั้งแรกทั้งท้อทั้งเจ็บ ทั้งคิดมากว่าโตขึ้นเขาจะเป็นยังไงเขาจะผ่าได้ไหมก็มีความคิดแค่ว่าไม่คิดอะไรมาก 금쪽같은 딸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수술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생활비도 빠듯한 형편에 수천만 원이나 되는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어나는 병원비만큼 가장으로서 아빠의 무게도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제가 힘들다고 포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내 가족들 다 모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굳굳이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부끄럽지 않게 지금 하고 싶고 아이가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컸으면 그게 제 소원이고 그냥 빨리 커서 아직 좀 뛰어들고 있는 것이 되게 행복이고 그래요. 낯선 땅에서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아빠는 더 힘을 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자, 하여튼.
인주심. 어때? 빨리 와. 응, 아빠 이리 갔다 와요, 뽀뽀. 좋아, 여기 좋아. 많이 있어요. 아빠의 출근길을 배웅하는 엄마와 하연이. 이 시간처럼 마음이 든든할 때가 없는데요. 하연아. 아빠 인조심. 빨리 와. 아픈 하연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갔다 와. 오빠 인조심. 네, 하연이 오늘 조심. 네? 응가, 응가 오늘 응가 있어. 점심 목욕 한 번 더. 네? 오빠 거기 갔다 올게. 출근하러 나가는 길에도 걱정이 앞서는 아빠. 하지만 아빠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연이가 태어난 이후 길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들만 봐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저 앞에 지금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 엄마 손잡고 어린이집 가는 거 보면 얼마 보기 좋아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가 아프고 가족들 모두 아프고 가슴 아프는 모습 보면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가족이 아프니까 가족들 모두가 다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못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남들에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이토록 간절히 바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아빠.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아빠는 일거리가 있을 때만 나가다 보니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형편인데요.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겨우 150만 원 정도. 하루라도 쉬는 날이 생기면 그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냥 틀어요. 계단으로 무거운 자재들을 나르는 일이 다반사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아빠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면 하연이 생각 좀 더 나중에 쓰는데 안 나요. 힘들 때 집안일이 안 나요. 내가 힘든데 지금 내가 힘드니까 집안일 그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집에 가야 야 집에 가야만 해 그래도 야 하나 둘 모든 걸 다 잊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가 수술을 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 정도 수고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내기 낳고 계속 병원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죠. 일도 못 하지 뭐 직장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에 모든 것을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하죠. 아기가 잘 병원 잘 거시하고 수술 잘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소망이죠. 잠깐의 휴식 시간. 한숨 돌리기도 모자라지만 아빠는 집에 있는 하연이와 아내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핸드폰에 저장한 영상을 보는데요. 아빠 소리가 힘든가 봐요. 여기 엄마는 한 번씩 하는데 아빠 소리 힘드니까 지금 집에 있는 집사람이요. 애기한테 아빠 하는 거. 아직 옹알이지만 아빠를 알아보고 불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일하도 애기 사진 보면은 힘들더라도 조금 그래도 덜 힘든 것 같아. 왜냐면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고된 공사 현장을 전전하면서도 힘을 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하연이를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빠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집. 하연이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오늘 밥 몇 번 먹었어? 응아 몇 번? 응아 없어 오늘. 어? 아, 지금 더 힘들어? 그럼요. 힘들어. 어이. 힘들어. 어떡해. 어? 엄마. 하연. 왜만 울어? 아빠는 할 수만 있다면 하연이의 모든 일상을 두 눈과 가슴에 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용기를 내서 뛰어넘을 것입니다. 지금 애기 맞죠? 그냥 안 아프게 커졌으면은 그게 아이한테 대한 소망이자한테 어떻게 보면 저의 꿈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자식은 저의 꿈이잖아요. 이게 그냥 안 아팠으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합지증과 두개골 유합증.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하연이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엄마 아빠는 하연이를 통해 얻게 된 행복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연이와 함께할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아빠 엄마는 오늘도 힘을 낼 것입니다.